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북상 중인 태풍 소식부터 전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모레 토요일 오전부터 부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을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은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20일 오전부터는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토요일 새벽 3시 제주도 서쪽 해상에 들어선 뒤 오전 9시에는 전남 여수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이후 부산을 스쳐 일요일인 21일쯤 동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시속 83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한반도에 접근하며 강도가 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이번 태풍이 남부지방 장마전선과 겹치면서 지리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은 22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피해 발생에 대비해 또 태풍 다나스의 강도와 이동 경로가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부평동 깡통시장 하면 갖가지 수입품들, 특히 일본 제품이 많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이 깡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 속에 일본 제품 찾는 시민들의 발길마저 끊기면서 상인들은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깡통시장, 젤리와 파스, 세안제까지 갖가지 일본 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잘 팔리던 물건들이지만 그저 매대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별로 고려 안 하고 그냥 샀는데 지금은 뭐지, 일본 제품이라면 절대 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일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손님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냥 안 들어와요. 일본 물건 안 산다고 말합시다. 상인들은 재고 처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팔던 물건만 내놓고 더 이상 물건은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하러 일본에 가지도 않고 보따리 상과의 거래도 임시 중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제품 들어오는 것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는 빨리 재고 처리해야 되니까. 안 팔리면 이게 또 재고가 되는 게. 불경기에 바늘 감정까지 높아지면서 매출은 그야말로 바닥. 상인들은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국내 제품만 판매하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알아보는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 속에서 또 다른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원룸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나는 일이 어제 벌어졌었죠. 사실 비슷한 화재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선 외출하실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원룸입니다. 부엌에 놓인 전기레인지는 잿더미로 뒤덮이고 뜨거운 열기에 환풍기마저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이 난 때는 어제 오전 9시 15분쯤. 34살 김모 씨가 출근한 사이 키우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누른 겁니다. 레인지 위에 놓인 종이박스가 달궈지면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 고양이가 인덕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눌려진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로 인한 비슷한 화재는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레인지는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바로 가동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선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아예 내리고 타기 쉬운 물건은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상 그 전원 코드선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위치가 달린 그 멀티탭 이런 걸 연결해 두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스위치를 켜시고. 특히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일수록 전기레인지 안전덮개를 사용하는 등 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할 부산진역 일대와 도움 야구장을 결합한 랜드마크 건물 등 두 곳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 일대 철도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국제 공모를 거쳐 완성된 밑그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두 곳이 중요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먼저 부산진역 일대가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뀝니다. 철도 시설은 지하화한 뒤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 교통수단도 더할 계획입니다. 트램 또는 버스, 다른 다양한 그런 대중교통수단들이 한 군데로 집대성되고 그로부터 보행자들이 지상으로 바로 쉽게 나와서 연결될 수 있는. 55보급창과 마주하고 있는 자성대 부둔의 땅엔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섭니다. 야구장 활용이 가능한 돔구장과 대형 리조트, 호텔을 한 대 모아 복합 건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부적으로 A구역은 마리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B와 C구역은 테라스형 주거시설과 업무 공간이 도입됩니다. D구역과 EF구역, 양곡 부두 창고는 기존 부두 시설을 이용한 상업 시설이나 기억할 만한 문화 유산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번 밑그림은 민간 건축 회사의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 초안을 자체적으로 기술 검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겁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항만당국은 오는 9월 입체 종합 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유재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통 재선 그룹에서 맡아오던 시당 위원장을 이번엔 3선 중진이 맡게 된 건데요. 당 내부 세력 견제가 그 배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요 지역구에서는 계파 갈등도 여전해서 총선 9개월을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3선 유재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시당 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안을 통과시키며 분위기는 훈훈했지만 과정을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시당 위원장은 관례로 재선 의원이 맡아왔는데 김도읍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이유로 끝까지 고사했고 장재원 의원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모 중진 의원이 반대로 이미 한 차례 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유 의원이 결국 위원장직을 떠맡게 된 겁니다. 미친 듯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오만하지 않고 지금 잘하겠다는 의욕을 보면서 반성하고 이러면 진짜 좋은 생각하고. 최근엔 당내 친박과 비박 대결 양상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가 시도됐다.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대부분의 지역구 내에서도 보수 대통합보단 분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하구 갑의 경우 김소정 당협위원장에 맞서 김척수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의지까지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기장과 해운대 갑에서도 전현직 위원장이 공천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큰 내부 반발 없이 공석에 지역위원장 세 곳을 임명한 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나선 것과는 대조됩니다. PK 지역에선 한국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10% 안팎 앞서 있지만 계파 갈등 등 크고 작은 분란 속에 야당의 총선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네이버 뉴스 편집 화면에서 지역 언론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한 전국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지역 언론사와 지방 분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언론 배제 실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신공항 문제를 아무리 국가 백년지 대계라 강조해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 언론이 포털에서 배제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수도권 중심주의에 빠져 균형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특성화 고인 부산진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부산시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발표와 고졸 취업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한 전국 최초의 고졸 취업 지원 모범 사례로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또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산시 교육청 취업 지원 시스템 다잡고와 연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2019년 부산형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에 삼원 FA와 세화 씨푸드, 노바 인터내셔널 등 10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삼원 FA는 세계 최초로 톨게이트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로 지난해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납품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화 씨푸드는 김 제조업체로 매출의 70%가 해외 수출이며 노바 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섬유를 이용한 신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선정된 10개 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2년간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의 수출은 68억 8,634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무역수지는 1억 4,965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고 전국 시도 수출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올해는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은 특히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43%와 20%씩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사하구 구평동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작업 후 남은 폐목재 일부가 탔고 벽면 등이 그을렸지만 작업자들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에 설치된 화목 난로 옆 장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생이 올해 처음으로 만 명을 넘겼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생은 1만 291명으로 작년 9,740명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562명이 응시해 9개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응시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은 5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시 위워크 핀테크 허브센터 입주 설명회가 오늘 저녁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 위워크 핀테크 허브센터는 부산시가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와 손을 잡고 다음 달 1일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문을 여는 공유 오피스 공간입니다.